사막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낙타는 성체가 될 경우 키는 약 2m, 몸무게는 최대 600kg대에 육박하는데요. 유독 덩치가 좋은 낙타들은 약 500kg의 무게까지 짊어질 수가 있다네요. 하하, 천하장사가 따로 없죠. 낙타는 저희 말도 굉장히 잘 듣는 편이에요. 하지만 이런 거구의 낙타에게도 숨겨진 반전 매력이 있었으니 마치 강아지처럼 앉으라고 앉는다. 아이고 귀여워. 거기에 일어서기까지. 신기하게도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. 일어서 하시지 왜 업 이러세요? 그러게요. 아무래도 얘네 고향이 호주에서 왔기 때문에 얘네도 처음에 이제 영어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. 한글 교육시켜야 되겠네요. 우리말로 시도해봤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멀뚱멀뚱하다가 외국어죠? 뭐라는 거야? 영어로 말하자 그제야 알아듣는데. 뭐야, 옆에서 안 듣는데. 이렇게 애교 많고 귀여운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통제불능 도주형 말썽꾸러기 낙타부터 아유, 난 안 들려요 하고 무시하는 만사가 귀찮은 녀석들까지. 뭐라 해야 될지 말든지. 때론 대화조차 거부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녀석들도 있답니다. 나 싫다. 뭐 손님 와도 태우기도 싫고 나도 싫다. 그런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.